음악으로 하나 되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MMA Asian Music Awards. 올해의 가수상 2PM. 수상자는 태양. What's up, Singapore? 직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할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멘토가 있고 나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는 좋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나를 인도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부모님이 뭐 했을 수도 있고. 문화 소비자들의 기호가 변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막 지금 뜨겁게 달고 달 날아오르고 막 넓어져가는 한류지만 한쪽에서 늘 무슨 얘기가 나와? 한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끝날지도 모른다 라고 우리의 목소리가 나와. 진짜 모르는구나. 중국이 우리의 모든 컨텐츠의 가장 수요 공급이 지금 되고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곳이고 걔네들이 필요로 하는 곳인데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배려하고 그리고 정말 어? 솔선수범하고 막 숙제 내주고 뭐 하면 빠지지 말고 누구 거 대충 편승해 갈라오지 말고 팀워크로 뭘 하면 막 솔선수범해서 나서고 해보라고 그러면 사람 받지. 그게 믿어야 알겠니? 이 지구가 반쪽이 나도 마지막까지 남는 직업 두 개를 나눠라 그러면 프로듀서와 마케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반쪽을 딱 쪼개면 이쪽이 옵니다. 프로듀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직업을 택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학부에 계신 분들보다도 리더십을 갖추셔야 되고요. 네. 열심히 해. 네. 오케이. 고마워요.